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네, 최근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예, 이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지난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50% 할인을 시작으로요.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 할인, 즉 무상 적용 중입니다. 이 처음에 도입할 때는 대상 인원이 좀 적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최근 이 노령화 추세가 급격해지면서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이 내용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면서부터 화두에 오르게 된 주제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2015년부터 1250원으로 동결한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오는 4월에 이 8년 만에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릴 방침인데요. 이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때문인데 무임승차가 전체 적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요금 인상폭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예, 오 시장은 이어서 지난 3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을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 상황이니 네.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달라라는 건데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기재부 입장은 일단 무임승차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가 아니니까 이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거죠. 네. 또 최근 이 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을 내놓으면서 이게 지하철량의 변경 권한이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요? 네. 여기는 홍준표 시장이 지자체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검토하고 있나요? 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무상 이용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 홍준표 시장은 그 글에서 유엔이 연령 기준을 새로 발표했는데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 장년은 66세부터 79세까지, 노인은 80세부터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언급했는데 일단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매년 신년 초면은 많이 퍼지는 글인데 유엔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엔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새로 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럼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타당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연합뉴스에서 해당 내용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서울시가 이 국고지원 요구의 근거로 삼은 게 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당시 처음 도입된 만큼 이 중앙정부가 현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건데 네, 이를 근거로 이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은 이 국고지원에 대한 규정이 이 법령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련되지 않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인데 이 지자체와 정부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어서 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령부터 그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원칙적으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와 기재부 또 서울시와 대구시 입장과 해법이 다른 만큼 이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은 이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노령층에 대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운임 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서울시처럼 누적된 영업 손실에다가 현재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봤을 때는 이 제도 개선을 더 늦추기 좀 어려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학계 전문가들은 뭐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대상 연령을 조정하거나 이용 시간 조정 이런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를 봐도 노인들의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 할인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또 이용 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인의 무임승차가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늘리고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라는 연구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번 논란이 지하철 요금 인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네. 내용 팩트체크 해볼까요? 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놓고 좀 시끌시끌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심 논란이 한창인데요. 이 상황을 두고 한 언론 칼럼에서 대통령의 종속화된 여당과 대통령 사람 위주의 친위 세력 공천이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 여태 총선 결과는 그 반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을 담은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역대 총선과 당시 상황을 따져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민주화 이후인 김영삼 대통령 재임 때 따져봤는데요. 이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1996년 15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1993년에 당선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제15대 총선이 치러지기 두 달 전인 1996년 2월에 당시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바꿔서 신한국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대통령 여당 총재를 맡았습니다. 뭐 여당 총재이니만큼 당연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중이 공천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네. 근데 15대 총선 결과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신한국당이 139석을 차지해서 79석을 얻은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두고 제1당이 됐습니다. 1당이 됐군요. 네, 1당이 됐으니까 승리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의석수가 선거 전보다 7석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야당인 국민회의는 선거 전보다 6석이 늘었고요. 그래서 의석수 중간으로 따지면은 이 여당의 근소한 패배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당명을 바꿔서 창당을 했지만 총선 네. 승리까지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16대 총선은 어땠습니까? 네. 1998년에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1월 새천년 민주당의 총재를 맡았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천심사위원회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공언하면서 개입하지 않겠다 공정의 의지를 다졌는데요. 실제로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과 청와대 상황실장 등이 이런 가신 출신들이 배제돼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 공천 막바지에는 실세들에 비해서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선거 결과도 좀 애매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은 98석에서 115석으로 17석이 늘었지만 제1당은 제1야당인 121석에서 11석에 들어가는 133석의 한나라당이 세웠습니다. 결국 두 당 모두 의석수가 늘어난 건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3당인 자유민주연합이 50석에서 33석이 빠진 17석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1, 2당이 다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승부로 봤습니다. 네. 16대 총선, 김대중 정부 때도 확실한 총선 승리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점이었던 17대 총선은 어땠습니까? 네. 2003년 2월에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를 맡았던 새천년 민주당을 출발을 했지만 이 집권 후에 친노계열의 열린 우리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 등을 했지만 의전처럼 당 총재를 맡은 게 아니어서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는 아시다시피 열린 우리당이 압승했습니다. 이 선거 전에 47석이었는데 무려 103석이 늘어난 15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노전 대통령은 총선 한 달 후에 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 입당을 했죠. 대통령이 이전처럼 당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선거는 대승을 거둔 사례가 됐습니다. 물론 당시 탄핵이라는 상황이 좀 크게 작용을 했죠. 네, 이후 18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두 달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의 갈등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대통령 임기 초반이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의식이 좀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는 당내 분열이 무색하게도 이 한나라당 이전보다 41석이나 늘어난 153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1당이 됐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이 종속된 여당의 승리를 거둔 사례가 되는 거죠. 네. 17대 그리고 18대 총선은 여당의 승리군요. 네.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권 말에 치러졌었잖아요. 어땠어요? 네. 네. 당시 여당의 실권은 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박 위원장은 이 총선 두 달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도 이때도 친이계와 친박의 공정 갈등이 있었고 결국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이 새누리당이 선거 전보다 10선석을 잃었지만 152석을 차지해서 원내 과반의 일당이 됐습니다. 제1야당인 당시 민주통합당은 46석이 늘어난 127석을 차지했지만 뭐 일당이 아니고 좀 차이도 있어서 선거에 승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19대 총선은 대통령 임기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종속된 여당 사례는 아닌 걸로 좀 뺐습니다. 네. 예, 20대 총선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면서 직접 당내 개파섭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을 겪는 소동 끝에 선거 전보다 24석이나 줄어든 122석을 차지하면서 1등이 될 이뤘습니다. 패배한 거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현 21대 총선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지금 쭉 짚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총선 때마다 대통령의 영향력의 그 크기가 달랐어요. 또 선거 전후의 맥락을 따져봐야 하기도 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선거 결과 여당이 승리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런 주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 보류 혹은 절반의 사실. 네,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